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2년식 15만 6천 킬로 주행한 코란도 C 차량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보셨다시피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누유 부분이 두 군데 체크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 점검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미세누유가 있는지, 미세누유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뒤쪽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란도 차량 같은 경우는 하체 부식 같은 게 조금 약간 고질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티링크 쪽에는 약간의 부식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까지 진행되어 있지 않고 보강 작업을 해야 되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도 굉장히 깨끗하고 튼튼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엄청나게 장기간 주행하시다가 점검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뒷타이어 트레드 6.25mm로 7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변색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중통 소음기도 한번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누유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 언더커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탈거를 해놨습니다. 오일팬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뭐 실린더 헤드나 헤드 가스켓 쪽이나 이제 녹방 커버 쪽이 있다고 했는데, 하부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상황은 안 보이고 있고, 위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미션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수동 차량입니다. 네, 등속 조인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 누출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부싱 상태들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찢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튼튼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 그리고 그리스 누출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각종 부싱 상태들도 튼튼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는 4.59mm로 50%에서 60% 정도 남았고요. 타이어 정면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인먼트 상태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상태는 그래도 청소는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많이 더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있는 게 뭐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디젤 차량 지금 100% 나왔는데 한 5,000km 정도 주행하시고 교체하시면 되고요. 네, 미세누유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컨 커버랑 헤드 쪽에 있다고 했는데 저쪽에 바로 보이네요. 로컨 커버랑 헤드가 실린더 가스켓 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누출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심하게 뭐 방울이 맺혀 있거나 뭐 흠뻑 젖어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교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장기간 주행하시다가 한번 점검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냉각수나 이런 거 적정량 잘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오일 정도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오일은 지금 적정량이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로 교체하실 필요 없고요. 해당 차량 구매하셔서 소모품으로는 비용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했고요. 점검 전에 실키로스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15만 6,073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에 어떠한 경고등도 떠 있지 않습니다. 네, 엔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지 안내 확인하셨고요.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RDD 상태와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수치상으로도 800으로 고정되어 있고, 파형의 형태도 요동치지 않고 일정하고 고르게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태 양호하고요. 엔진 부조 없는 상태입니다. 미션은 수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진단기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저희가 내려가지고 클러치 상태랑 이런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 엔진 상태는 아주 양호한 차량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패스 기기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오토 에어컨, 스티어링 리모컨, VDC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컨디션 식물 시트인데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뭐 얼룩이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내려서 한 번 더 촬영해 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클러치 상태가 만약에 좋지 않거나 하면은 미션 상태가 들어갈 때 되게 뻑뻑하게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미션 상태도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외관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앞범퍼랑 본넷 쪽에 스톤칩에 손상 같은 거 전혀 없고요. 흰색 차량이라서 스크래치가 나면 티가 많이 나기 마련인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범퍼랑 횡단 안에 단차 전혀 없고 도어 쪽에도 뭉크기에 의한 손상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 상태는 뒷 범퍼 쪽에는 약간 뭐 트렁크 쪽으로 짐 실으면서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터치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헤드램프 등이나 이런 것도 정말 깨짐 없이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입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도어 쪽이나 휀다 쪽에 어떤 손상 부위 전혀 없고 사이드 미러도 뭐 리피터 등이나 이런 데 깨짐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란도시 차량 만나봤습니다. 해당 차량 수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왔고 뭐 성능 상태도 굉장히 우수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SUV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꼼꼼히 하부 상태부터 해가지고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점검해드린 이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총 구매 비용이랑 환불약과 한 번 더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요. 아래 주차주분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